다 마시면 인정해.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승희야의 내 다음 날. 아야 솔직히 골든 거는 봐주자. 휴대폰. 일어나.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어. 아니 골든 거 봐준 거지. 아. 넘겨, J-Park, fucking J-Park. 오케이, 일어나봐. 오케이, 일어나봐. 오케이, 일어나봐.
가만있으면 인정해.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 가만있으면 인정 가만있으면 인정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지랄하냐고. 아야 솔직히
골든 거는 봐준 봐주자.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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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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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다. 아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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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다. 아니 골든 거 맞은 거지.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다. 아니 골든 거 맞은 거지. 넘겨 J-Park fucking J-Park. 아이즈 던지 하마. 넘겨 J-Park fucking J-Park. 다 마시면 인정해.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생일인 the dark night. 아야 솔직히 골든 거는 봐준 봐주자. 이거 봐. 일어나 일어나.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다. 아니 골든 거 봐준 거지. 아 rewind the dark night. 던지 하마. 넘겨 J-Park fucking J-Park. 원본을 보지 않았을 때는 아야 솔직히 라는 말이 아야 아저씨 라고 들리지만 원본 영상 전체를 봤을 때는 뭔가에 취해 혀가 꼬인 듯 아야 솔직히 라는 말을 부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야 아저씨가 아니라 아야 솔직히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때 원본 영상을 봤었던 것입니다. 추정컨대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민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본 영상 앞부분에 정민이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일어나봐.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오케이 일어나봐. 오케이 일어나봐.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일어나.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오케이 일어나봐.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오케이 일어나봐. 오케이 일어나봐.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일어나.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이냐고 하는 목소리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겁에 질려 있으면서 다급한 목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영상을 찍는 것은 자발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찍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본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본다면 정민이는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 고립된 신세로 추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강에 산책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민군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만큼의 위협이 가해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민군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체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뭔가에 쫓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이냐고 하는 목소리는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약속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민이는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영상만 찍어주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서 나의 신변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공포심에서 내뱉은 말이었을까요? 신체적으로 뭔가 조여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점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 당시 현장에서 그토록 공포심을 느끼면서 내뱉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있었을까요? 아닌 말로 싫으면 나 그냥 집에 먼저 갈래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끝까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뭔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열쇠를, 비밀번호를, 해독제를 아니면 기타 다른 정민이가 아 이제 안심이다 라고 할 만한 뭔가를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을 다 찍어 주었는데도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정민이가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이 정민이의 신체의 안위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외에 무슨 상황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왜 도와달라고 고함치지 않았을까요? 정민이는 동석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자비심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간의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에는 이미 한쪽이 너무나 우위에 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흐느끼며 애걸복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인 살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동석자 A는 방관 내지 가담 정도 했을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건 모든 원본 영상과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는 경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원본 영상을 올린 유튜버 어노니마우스 채널에 대해 화이트 해커라는 의견과 경찰 쪽 프락치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유튜버 별난튜브라는 말도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너니마우스는 처음에는 모든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올린 영상에서는 굿바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채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이 채널의 운영에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정민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득될 일이 없다라는 판단에서이겠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상 프리스피치였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류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손정민 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마지막 영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수사와 수색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0시간 조사입니다. 자, 한강변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관련된 속보. 오늘 오전에 속보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속보로 10시간 조사했다. 누구냐면 손정민 씨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를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사가 어제 이루어졌고요. 10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공간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그날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은 경찰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로 어머니의 휴대전화, 친구의 어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마지막 통화했던 기록들을 확보해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 작업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 날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와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홍 기자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건데 자, 이외에도 말이죠.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단 이 사건이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 이후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되면서 이게 또 다른 사건 국면에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도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뭐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5개 그룹 목격자 7명을 조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 외에
추가적인 조금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분석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경찰 기자간담회에서 또 나온 내용이 주말 사이 논란이 됐던 그 휴대전화 동영상에 담긴 대화에 대한 입장도 오늘 내놨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영상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지점, 손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에 나오는 대사가 중요했습니다. 손 씨가 친구에게 골든건은 잘못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든이 무슨 뜻이냐, 이걸 놓고 범행의 실마리가 오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 제기가 오간 건데요. 제가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의혹 제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즉 빨리 나갈 때 금메달을 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시험장을 나가는 행위를 이제 골든벨 혹시 골든 혹시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니겠냐, 금메달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골든이 이제 즐겨하던 게임, 손 씨와 이 친구들이 즐겨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의 등급이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이 골드 등급을 골든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의혹 제기가 온라인상에서 오고 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골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 손정민 씨 아버님이 계속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 손정민 씨 아버님께서 굉장히 여러 군데 의문점을 가지고 예. 계시죠. 근데 이 영상도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 장난인가 보다 했는데 분명히 손정민 씨가 골든은 너가 잘못했어 하니까 이 친구가 절을 하고, 절을 한다라는 건 무언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 도대체 골든이 뭘까? 이 의미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왜 절을 했을까? 자, 그래서 오늘 경찰이 이 골든의 의미가 뭐냐, 이게 워낙 이 의견이 분분했다 보니까 경찰이 아 이건 것 같다 입장을 내놨죠. 가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일단 뭐 다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좀 우후적으로 이런저런 취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골든이란 뭐 저도 좀 좋아하는 가수인데 원래 예전에 지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골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지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제 R&B 가수입니다. 지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가 골든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활동해서 뭐 경연대회 나와서 뭐 올패스를 받고 이렇게 좀 유명해진 가수가 있는데요. 다른 영상, 그 영상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J-POP 가수 박재범을 이야기하는데 뭐 레이블, 힙합 관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나온 골든이란 표현은 결국 그 가수 골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만약에 이 골든이 뭐 이런저런 은어가 아니라 뭐 경찰 설명대로 가수의 이름이라면 골든 건 네가 잘못했어가 가수는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에이 무슨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맥이 안 맞는다 이게. 뭐 지금 그렇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이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동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아마 이 단어를 자꾸 분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당사자들 간에 같은 단어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존에 가져왔던 의미들을 더 분석을 해서 그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임의로 분석을 해버린다면 예.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다른 사건에서 이런 그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예. 당사자들 간에 우리가 그 널리 알려진 대화들을 해왔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경찰에서 이왕이면 좀 더 앞뒤 전후로 충분히 맥락을 해석한 다음에 분석하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경찰에 또 재직을 하셨었으니까 오랜 세월 뭐 이번 이 사건을 놓고 경찰 대응이 너무 좀 답답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은 경찰이 아까 그 얘기했듯이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전개되어야 됩니다. 이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이 현장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현장에 대한 과학적인 단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술이나 또는 이제 CCTV 확보를 분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단순히 그 어떤 사건의 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진술만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초자료 확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중간중간에 경찰이 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브리핑을 했다면 예. 이렇게 의혹이 막 커지거나 그러니까. 또 다른 의문점들이 막 드러나거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이런 지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그런 얘기들이 사실 브리핑을 하고 나면 또 어떤 사건의 용의자는 그것을 또 대처하는 자신의 어떤 그 이런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굉장히 양가적인 어떤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경찰이 이 친구가 신발을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밝힌 내용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친구의 다른 가족,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발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손현 씨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CCTV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들은 것과는 좀 달랐다. 버린 사람이 내가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진술과 영상이 뭔가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엄마가 버렸다라고 들었다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다음 날에 이제 신발 보여달라 맞아. 신발 좀 알려달라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바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 아내가 버렸다 이렇게 예.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버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친구 측도 뭐 반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신발이 좀 더러웠다고 해서 바로 버리진 않죠. 그냥 보통 세탁을 하거나 빠는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손정민 씨 아버님도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최초로 일단 이 친구 측 입장에서는 아니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흙도 묻고 토사물까지 묻어있는 이 낡은 신발 이걸 빨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딨나 이건 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교수님은 그 CCTV 영상 관련한 논란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뭐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빅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통상 있을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단 하나의 행동보다는 여러 가지 앞뒤 조례의 맥락을 같이 갖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변호사님 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친구하고 이 친구 아버지가 그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또 각자 대동을 하고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양지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본인이 진짜 이 그냥 정말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면 뭐 굳이 그렇게 변호사까지 데리고 나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참고인 단계에서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죠 원래.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참고인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이 경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은 특수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좀 도가 넘게 마치 이 지금 이 손정민 씨 친구가 뭐 뭔가 범행에 연루됐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내가 정확하게 이 뭐 경찰에 진술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왜곡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선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나 추측은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리죠. 오늘 인물 여기까지.